올해 주식시장 거래일도 얼마 남지 않았죠. 내년 시장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내년 1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수급 환경이 더욱 양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새해 코스닥 시장의 1월 효과가 기대됩니다. 통상 연말이면 양도소득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서며 주가가 빠지는 계절성이 나타납니다. 이후 연초가 되면 되돌림 매수세가 붙어 우상향하는 1월 효과가 존재하는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시기를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개인들의 영향력이 큰 만큼 이 시기에 저점을 보이는 경향이 강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이슈 때문에 개인들이 매도하는 경향이 강하고 지금도 매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게 지나면 뭐 펀더멘털에 따른 매도가 아니기 때문에 되돌림 매수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실제 최근 6년간 연말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일 전후의 개인 수급 패턴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연말 매도세 이후 1월 순매수에 나선 겁니다. 1월 평균 수익률 역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내년 코스닥 신규 지수 발표에 따른 연기금의 자금 유입도 기대됩니다. 구체적인 일정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정부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상장사 중 상위 5% 우량 기업을 선별한 뒤 특별 관리할 방침입니다.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도 바이오 업종의 비중이 큰 코스닥 시장의 긍정적 재료입니다. 내년 1월 바이오 업종의 가장 큰 이벤트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통상 이 행사를 전후로 바이오 업종의 주가가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